야, 근데 상대도 미드 오핑인 것 같네요. 자, 미드 선픽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챔을 선픽을 할까? 사일러스를 한번 볼게요. 이거, 야, 이거 트린다며 궁 뺏고, 이거, 야, 이거 트린다며 궁 뺏을 생각이 신나는데, 이거? 알리궁에, 트린다며 궁에 미쳤다, 그냥. 사일러스 갈게요, 이 판은. 사일러스 강의 갑시다, 여러분. 자, 일단은, 룬은 잠시만요. 수업하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강의 영상에 이제 여러분 게임에 집중을 해주세요. 자, 사일러스고, 룬은 이런 식으로 좀 찍겠습니다. 여기는 쿠키를 들고. 자, 이렇게 해주면 스킬 가속, 요즘 스킬 가속으로 다시 좀 찍고 있는데, 사일러스 할 때는. 자, 룬은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정복자에다가. 근거리 챔피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복자만 한게 없을 것 같아. 정복자 찍고, 무난하게 후반 가자. 그럼 이기겠다. 자, 6교시 사일러스 강의 찍겠습니다. 이판 강의각 나왔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일러스 강의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지금 오늘 찍는 지금 시간은 토요일 오후 1시인가요? 2시네요. 약간 주말 놀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좀 강의 영상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약간의 피지컬 실수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약간, 지식을 담아드리기 위한 강의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상대는 카타리나 5픽으로 뽑았고요. 저도 5픽으로 사일러스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블루사이드이기 때문에 상대 내 챔피언을 보고 사일러스를 뽑은 거예요. 선픽으로 무난한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상대 궁극기가 좀 마음에 들었어. 솔직히 알리스타만 있어도 사일러스를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일러스를 픽을 했습니다. 요즘 그리고 굉장히 핫한 챔피언이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사일러스를 할땐 목표 설정이 필요해. 막 매드무비 보면은 사일러스가 막 초반부터 막 3렙에 솔킬 따고 막 피일로 살아남고 막 이런 얘기들이,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 하지만 제가 하는 사일러스는 나는 그렇게 솔직히 못하겠어. 난 못하겠고, 내가 하는 사일러스는 무난하게 1코어 뽑겠다 마인드예요. 무난하게 1코어 뽑으면 내가 게임 이기겠다. 요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가 점화를 들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맛딜은 좀 피해주세요. 사일러스 스킬은 상대 보면서 좀 찍어줍시다. 그리고 아이템관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이템관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암흑의 인장, 구패물약, 도란링 이렇게 많이 나뉘는데, 솔직히 도란링의 라인전 자체는 더 좋아요. 하지만 암흑의 인장을 가는 이유는 단순히 극한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야. 자, 암흑의 인장을 가게 되면은 내가 코어를 뭐를 가겠습니까? 보통 충전형 물약이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집을 갔을 때, 빠른 집을 갔을 때 포션 값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해서 돈이 좀 쌓이게 되죠. 돈이 좀 쌓이게 되는데, 그런 이득적인 부분을 보기 위함이고, 초반에 교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요즘. 그렇기 때문에 사일러스가 그런 교전에 또 세거든. 특히 3레벨부터 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전에서 승리 후 인장 스택이 쌓인다. 이만큼 좋은 아이템이 없습니다, 가성비. 그렇기 때문에 인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은 라인전 자체가 조금 유지력이 조금 딸린다. 마나 관리가 조금 어렵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교전으로 킬을 챙기지 못하면 그냥 도란링보다 안 좋은 템이 되는 거야. 좀 그런 단점들이 조금 있어요. 라인전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도란링의 2포션 선택을 하셔도 돼요. 자, 천천히 그냥 라인전 할게요. 상대 정글 어차피 카서스라서 무지성 풀캠프 살짝 할것 같고, 근데 이런 거 카타리나 좀 조심해 줍시다. 굳이 맞을 필요는 없어요. CS 챙기는 거에 좀 집중을 해주겠습니다. CS 챙기는 거에 좀 집중을 해주고, 굳이 맞딜 하지 맙시다. 라인은, 오케이, 카서스 탑에 보였고, 라인은 좀 유지를 하면서, 지금 타이밍에 죽는 경우 많아요, 은근. 라인 얼리려다가. 각 보고, 지금 저렇게 뒤에 빠졌지, 카타리나가. 그럼 이럴 때는 라인을 내가 얼려도 돼. 이럴 때는. 자, 얘안 보여요. 오케이. 이럴 때는 얼려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라인 프리징 하려는데 카타리나가 나한테 걸어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빠지셔야 합니다. 자, W 선마 할게요. 자, W 선마 하겠습니다. 정복자랑 시너지도 좋고. 자, 우리 팀이 미드 근처에 있죠? 자, 이러면은 전멸 없는 카타리나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럼블이 좀 실수했는데? 너 그거 맞아? 순보거리를 줘버렸네요, 이거는. 좀 기다렸으면 됐는데. 자, 이러면은, 자, 뮤트홀 할게요. 일단 뮤트홀 한번 할게요. 애들 채팅을 좀 치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걸 라인을 좀 밀면서. 이번 라인은 꼭 밀어야 하는 라인이지만, 굳이 막, 아, 이거 무조건 밀어야 돼. 라인 프리징 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거리 대 근거리 매치업, 그리고 상대 정글 저렇게 갱이 안 좋은 챔피언, 카소스 같이.
전 챔피언 있을 때는 그냥 라인 그냥 이거 쌓고 있으세요. 왜냐면 이렇게 있어야 카타리나가 못 들어와. 카타리나가 못 들어옵니다. 자, 오히려 이렇게 그냥 라인을 많이 갖고 있으세요. 자, 카소스 위에 계속 보이고요. 자, 미니언 최대한 챙겨주면서 야, 라인 먹어주고 안전하게 반반만 가면 된다 마인드로 가주세요. 자, 이러고 집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집 갔다가 텔포를 쓰든 상황 보고 트론들 보여주나요? 보여주나요? 이거 오히려 카소스 때렸으면 잡았겠는데 판단이 좀 살짝 아쉬웠네. 자, 이러고 제가 탑에 텔 타서 탑 라인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탑 손해가 약간 최소화되겠죠? 탑은 지금 만약에 우리 탑이 텔포가 있었으면 그냥 미드에 텔 탔는데 자, 이거는 제가 한번 밀어줄게요. 오케이, 트론들이 그냥 뛰어온다. 럼블이 미드 먹고. 오케이, 이러면은 레벨 6 찍고 미드 뜁시다. 자, 이러면은 저도 어차피 미드웨이브를 놓치긴 했지만 탑을 먹었고 그 미드웨이브를 그냥 다 놓치는 웨이브였잖아, 탑이? 근데 내가 탑 CS를 챙기고 럼블이 미드 CS를 챙겨서 우리가 잃는 웨이브는 없었어요. 단순히 트런들 킬로 막은 겁니다, 팀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러고 미니언 천천히. 카타리나 집 타이밍이겠죠? 자, 이번에 카타만 텔 있다. 카타만 텔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자, 이렇게 텔포 차이 날 때 야, 이거 텔포 차이 나니까 내가 어떻게든 텔포 빼줘야겠네? 얘 이러다가 죽어요. 근데 이거는 팀원들이 조심해주는 수밖에 없어, 이런 타이밍에는. 내가 진짜 상대보다 압도적인 실력이 아니면 내가 현지인이면은 저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텔포 각만 좀 지금 보고 있는데 저만 끊어줄 생각하세요. 밑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이것만 내가, 근데 여기서부터 막 바텀 싸우니까 텔포 끊어야겠다 하면서 막 암무빙 치면은 카타리나가 눈치채서 약간 뒤로 그냥 쭉 빼서 타요, 타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하다가 대시 쓰면서 끊어주는 느낌으로 갑시다. 근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끊었는데 킬각 잡혀. 오히려 이거는 끊어주기가 힘들고 그냥 이렇게 때리기만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끊었으면 제가 죽어요, 보통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도 좀 이쁘게 안 나왔어, 끊을 각이. 자, 이렇게 먹어주고 밑에서 좀 약간 이러면 미드라인 이득 봤으니까 이거를 이제 애들한테 보답해주자. 자, 아랫무빙 살짝 칠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얻는 이득, 카타리나가 올라올 때 뭐 압박을 받는다라든가 상대 바텀 듀오가 승리 후 타워를 못 친다던가 이런 이득을 좀 볼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쭉 뺄게요. 쭉 빼고 얘는 이제 텔포가 있으니까. 자, 탱크 웨이브고 카타리나가 이 웨이브를 미는지 안 미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여기 마나를 좀 챙기러 갈게요. 탑 나이스. 자, 마나 챙기고 여기 와드 한번. 전령 타이밍이기 때문에 와드를 해놓는 겁니다. 카소스가 전령을 먹어버리면 탑이나 미드가 고속도로 뚫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리 8분 전에. 자, 타워 근처니까 딜교환 한번 해주고요. 아, 탱크 먹어야지. 오케이, 먹었으면 됐어. 자, 카타리나가 점화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나는 밑에 싸움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러고 CS 챙겨주고 최대한. 자, 도주기는 좀 아껴두세요. 항상 도주기는 아껴두고 이러고 집을 갑시다. 자, 집 가는 액션만 취하자. 카타리나가 만약 이 라인을 프리징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집 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로밍 가서 이득을 봐야 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라인은 프리징이 사실상 안 됩니다. 저 라인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미니언들의 피가 너무 적었어. 그래서 미니언이 빨리 죽고 이렇게 타워에 박혀버리면 나한테 당겨져 오는 웨이브가 형성이 될 거예요. 이런 거를 미리미리 보면서. 자, 카타리나 밀고 안 보인다. 갈 수 있는 라인 어딘가. 그나마 바텀인데 킬각이 안 나오죠? 그럼 어디야? 집이겠죠? 카타리나 집 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러고 내가 집을 먼저 갔으니까 얻는 주도권. 자, 라인 선푸시 후 로밍. 자, 탑이 미니맵 보면은 탑이 라인을 밀고 있죠. 그러면은 저 라인으로 좀 무빙을 쳐주면 트린다미어가 타워를 못 칠 거야. 그런 걸 좀 보면서 합시다. 자, 이제는 W 선마우 Q 3개 찍고 그 다음 E 선마 하겠습니다. 탑 무빙 칠게요. 자, 탑 무빙 쭉 치고 탑 가는 중. 이러면은 나만 가고 있네. 여기서 우리 뭐야, 카타리나 텔 없죠? 아까 빠져서. 자, 이건 가겠습니다. 진실을 보이자. 자, 깔끔하게. 더블 잘못 썼다 이거. 궁도 너무 빨리 썼는데. 나이스. 아, 궁 너무 빨리 썼네. 까비까비. 자, 이건 쭉 뺍시다. 카타리나 온다. 카타 점화 빠졌고
자 이렇게 이득을 봤죠. 자 이러면 뭐야, 아까 인장 스타트 한게 결국에는 엄청 큰 이득을 봤죠. 지금 현재 주문력 15 증가. 그럼 총 30이에요 지금 암흑의 인장이. 방출의 마법봉 급이야 거의. 스택 좀만 더 쌓으면, 2스택만 더 쌓으면. 자 이러고 저는 만년설이 트리를 탈게요. 자 이러고 미드 빨리 뛰자. 자 이번에는 나만 테리 있는 상황, 나만 테리 있는 상황이다. 이거 잘 이용해서 맵 계속 봐줍시다. 카타리나는 본인 텔 타이밍에 이득을 한번 봤죠. 1킬을 먹었고 저도 이 타이밍에 한번 이득을 봐보겠습니다. 자 위에 트린다미어 지금 당장 궁이 없을 것 같은데 카타가 아까 탑에 왔었잖아 지방가고. 어? 이런 싸움은 좀 많이 위험하긴 해요. 오케이 녹이는 싸움 괜찮다. 여기서 카타리나 좀만 봐줍시다. 피마 받고 미리 시합 뽑고. 자 이건 버립시다. 저도 휘말려요 같이. 자 여기 트린다미어 전멸. 잡나요? 야 궁 왜 이렇게 빨리 오니 얘. 자 정확한 타이밍에 잡아주고. 자 카타리나가 어디로 로밍 갈 수 있을까 또 봐주고. 이렇게 로밍챔 상대로는 저 갈 곳 탑밖에 없죠. 그럼 탑에 조심하라고 핑 찍어주세요. 미리 핑 찍는 거야. 자 미녀 다 먹어주고. 자 카타리나가 뭐 원딜 혼자 가는 거 갈 수도 있어요. 다 탑 갔죠? 바텀에 텔각을 보고 싶은데 이쁘게 안 나올 것 같아. 스펠 체크도 모르고 스펠 상황도 정확히 모르고 알리스타 노플만 알고 그 다음에 사미라가 호응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저런 급한 텔 타다가 망합니다. 내가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자 이러고 카타리나가 여기 한번 올 것 같은데 이거는 굳이 딜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카서스 위치 정확히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정글 너무 멀죠? 저도 집턴 한번 쓸게요. 카타리나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밍에 약간 생각을 할 거야. 사일러스가 집 타이밍이 아닌데 전령의 와드박으로 갈 수도 있고 바텀 로밍 가는 거 내가 텔로 막아줄 수도 있고. 지금 카타리나가 지금 계속 저 찾고 있죠? 라인 빨리 못 밀고. 갑자기 라인 밀었을 때 스킬 다 썼는데 사일러스 튀어나오면 위험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약간 페이크 주면서 집을 잡으세요. 이거 다 빠지면 자 이런 식으로 딜관 살짝 해주고. 자 바텀 너무 크게 싸우는데 이거는 아 이거는 상대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거죠. 아 버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자 이럴 때 레오나는 그냥 쟤네들한테 죽는 게 나아. 카타 말고 솔직히 얘기해서 카타 킬 주면 안 돼. 저거는 살짝 아팠다. 자 이러고 여기 한번 갈게요. 자 여기서 카타가 합류하면 안 되는 상황이면 카타를 봐주고. 자 여기까지 저희의 목적은 지금 전령입니다. 전령 전령을 잘 봐주세요. 자 여기서는 카타리나 궁을 빼는 게 오히려 나아. 궁 끊어주고 최대한. 오케이 돌아줍시다. 카타리나가 이제 사슬 안 맞으려고 이 스킬을 바로 쓴 거죠 방금은. 자, 천천히 하면 돼요 이런 거는. 인원수가 우리가 더 많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깔끔하게 플레이해주고. 지금 바텀이 굉장히 아까 보면 알겠지만 감정적이다. 저거 건들지 맙시다. 괜히 원딜한테 핑 찍으면 게임 나갈 수도 있다. 예, 지금 굉장히 플레이가 감정적이에요 우리 바텀이. 자 카타리나 죽었으니까 미드 이렇게 밀면은 카타리나 텔포를 탈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내 피가 반피야 하기 때문에 막 어디 뒤에 타고 갑자기 나 킬각 볼 수도 있어. 자 잘 밉시다 이거. 오케이 카타리나 텔포가 없나? 텔을 안 쓰네요. 자 일단은 저는 집 갔다가 만년설이 뽑아오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부터는 카타리나 밀어낼 만해. 이제부터는 자 만년설이 뽑고. 자 1코어 나오면 뭐라 했어? 내가 캐리한다 했지? 자 이러고 이거는 와드 라인의 테를 탈게요. 어? 왜 쓰세요? 이거 카타리나 로밍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로밍을 막는 겁니다. 텔포를 써서. 지금 턴 굉장히 위험한 턴이었어요 로밍 갔으면. 카타리나가 이거를 막은 겁니다. 만약에 카타리나랑 나랑 바텀에서 텔포 서로 쓰면서 만났다, 얘 쓰면 나도 쓸 거 아니야. 근데 그 3대3 싸움은 카타리나 너무 유리합니다 그런 싸움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역으로 그냥 애초에 못 가게끔 내가 앞에 맞서주는 거예요. 지금 못 가게 한번 해주고. 자 카서스 궁극기 생각해주면서. 카서스 아래쪽에 있죠. 자 그러면 위쪽 무빙 쳐. 카서스 아래에 있으니까 위에 서 있읍시다. 이러면은 갱을 안 당하죠. 자 미드 자 이거 한번 피합시다. 괜히 들어가지 마세요. 자 요거는 괜찮다. 자 카타리나가 지금 안 보이는데 갈 수 있는 곳 어디야? 없네? 그럼 여기 조심하세요. 위로 빠졌죠 아까?
자, 이거 알리스타가 방금 귀환을 한번 찍었어. 귀환을 끊읍시다. 이거는 템포를 끊는 행위예요. 자, 알리스타 지금 못 가게. 템포를 약간 끊읍시다. 카타리나가 지금 집은 안 갔을 텐데. 아니다, 집을 갔을 수도 있겠다. 이거 그 뭐냐 완성템 하나 뽑으려고 갔을 수도 있겠네요. 돈 많이 없었을 텐데. 자, 이러면은 위쪽에서 플레이 메이킹을 한다? 역시 갔다 왔죠? 저도 탑 무빙 치겠습니다. 근데 카소스가 위쪽에 올라갔을 수 있어. 이거 딱콩 날라올 수 있다. 카소스 위. 자, 이거는 카타리나 테를 좀 끊어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카타리나 테를 끊읍시다, 이거는. 카타리나 텔각을 보고 있죠, 이거는. 보면서. 자, 이 정도만 하면 돼, 나는. 자, 이렇게 CS 좀 챙겨주려고 하고. 자, 카타리나 테를 만년설이로 끊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러고 우리가 탑을 미는 순간에 카타리나가 갑자기 텔 탈 수 있어. 저거는 좀 봐줍시다. 적당한 거리에서 미드도 빨리 갈 수 있고 탑도 빨리 갈 수 있는 중간 거리에서 모습 보여주지 말자. 핑 한번 찍고. 카타리나 계속 안 보이죠? 서로 눈치 싸움 중이야. 카타리나가 다른 라인에서 이득만 못 보게 하면 돼, 이거는. 자, 이거 이제 바텀 텔각 살짝 나온다. 자, 이건 미드 밀게요, 이제. 자, 이거 미드 밀고 빨리. 자, 이러고 은근슬쩍 블루에 약간 손길 한번. 블루 가능합니까? 한번 가고. 아마 될 것 같아. 자, 카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무빙이고 알리스타 바텀에 안 보이고. 자, 이거 리시 좀 살짝 해줄 수 있나? 나 마나가 애매한데. 오케이, 일단은 원래 혼자 힘으로 먹는 겁니다, 항상. 뭐 과일 있나 어디 근처에? 과일 먹자. 과일 먹자. 과일 먹으면 괜찮아. 자, 이거를 리시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경험치가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해서 레벨 차가 잠깐 벌려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이밍에 로밍을 제일 많이 갑니다, 우리 블루 타이밍. 자, 이러면은 제가 라인 미는 게 늦어져서 카타의 로밍을 못 막는 상황. 그냥 큐 선만 할게요, 라인 빨리 밀려고. 자, 이러면 카타 로밍을 내가 못 막았지, 블루 내가 먹느라. 자, 하지만 럼블이 제때 커버를 했고. 오, 나이스. 자, 이건 뒤 한번 크게 물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한번 되나요? 자, 이거 근데 잘 가야 합니다.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아, 이거는 안 가겠습니다, 위험해요. 이거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오케이, 저기 있다. 자, 이러면은 그냥 집 한번 가겠습니다. 집 가다가 우추 뽑자. 우추 탱킹력 높일게요, 탱킹력 먼저. 보통은 그냥 이렇게 암살자들이 아니면 그냥 이거 먼저 올려주시고, 이렇게 막 카타리나처럼 약간 나 부담된다, 1대1 부담된다 하면은 그냥 이거 구슬 먼저 올려주세요. 체력이 200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탑도 굉장히 무너진 상황. 어떻게든 카타의 로밍을 막는 거야. 자, 미드 밉시다. 아, 뭐야, CS 왜 이렇게 못 먹어. 이 정도면 됐어. 카타리나 탑에 있고. 자, 이러면은 미드 타워를 살짝 쳐볼게요. 오케이. 카소스 궁 한번 뺐자. 궁 한번 뺐고. 자, 궁 한번 쓰자. 아, 궁이나 맞아라, 얘들아. 딜량 조작 온. 오케이, 정복자 2스택. 자, 미드 밀자. 나이스. 자, 알리스타 큐 빠졌고요. 자, 이거는 잘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카소스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쁘지 않았다. 좋았어. 자, 뒤에 팀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머리 박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빠이게 먹으면서. 위에 라인 보면은, 자, 우리 라인이 당겨지는 웨이브네요, 저거는. 미드. 자, 근데 용하고 있으니까 굳이 하진 맙시다, 이거. 근데 트린남이어 궁 뺐으면 내가 다 비벼볼 만한데, 이거. 자, 피복사, 피복사. 자, 이 정도. 자, 카소스랑 카타리나 살아있고. 자, 지금 애들 안 보여요. 약간 이제는 거의 못 싸울 거야, 이 정도 됐으면. 오케이, 이거 없네. 이게 미는 라인이 형성됐구나. 아,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미드 한번 떼야겠는데. 야, 카소스 어디서 나왔냐? 뛰는 중, 뛰는 중. 나이스. 나이스. 자, 이러고.
지금 트링궁을 들고 있을 땐 무섭지가 않다. 아무도 카타리나 어딨어? 일로와. 여기 있니? 먹어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항상 던지죠 애들? 던지지 맙시다. 지금 여기서 더 하는 거는 턴을 오래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블루만 먹고 빠지자. 이건 먹어야지. 상황 보면서 여기서 끌어 쓰세요. 여기서 먹고 있으면은 바로 죽고, 여기서 먹으면 도망갈 수 있어. 먹다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바로 도망갈 수 있어요. 항상 이런 거 습관화 시키세요. 끌어서 먹어요. 끌어서 집 갔다가 탑텔 갖고 오자. 트린다미어 군 끝났네. 조심. 오, 나이스. 야, 우리 팀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이렇게 이겨도 되는 거야? 자, 이러면은 바텀에 그냥 텔 쓸게요. 어차피 쿨감신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적 통찰력 찍었기 때문에 스펙 쿨감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자, 여기 밀자. 자, 3스택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자, 빨리 밀어. 패시브 딜로. 자, 지금 요런데 한번 조심. 핑화 받고. 자, 우리 팀 근처에 있죠. 자, 이러면 좀 과감하게 할게요. 알리스타 미드. 자, 카타리나 저기 있다. 자, 일부러 앞대시 쓰면서 살짝 유도. 잘 살아가네. 까비. 자, 물어. 가라. 자, 알리 물어. 자, 알리공 뺏고 해보죠, 이번에. 자, 천천히. 너무 빨렸다. 천천히. 알리가 이니시 한번 열 거야. 아름다운 이니시 한번. 미리 알리공 살짝 쓰고, 피복사. 자, 카소스 잡아주고, 더 들어가자. 더 가자. 갈 수 있어? 트런들 기동 쓰면 그때? 확실할 때? 나이스. CC는 맞출 수 있는 거 먼저 쓰세요, 항상. 자, 그냥 맞추기 쉬운 거 먼저. 자, 여기 이 상황에서는 트런들이 기동을 써줘야 이제 제가 스킬 맞추기가 더 편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트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꾸고, 안 오면은 버리고. 자, 이러고 빼겠습니다, 깔끔하게. 자, 이럴 때 메자이 각을 볼 수 있는 거야. 메자이랑 초시계 트리 타줍시다, 초시계. 메자이는 깨지면 안 되니까. 어? 타서스 궁 떨어졌고. 아, 이러면 집 좀 늦게 가겠는데? 나 집 보내줘. 지금 그리고 이 타이밍에 애들 하나 둘 잘리면 바로 감정적 발언할 수 있어요. 어, GG, 뭐야.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어, 초반에 카타 로밍 맞기 너무 힘들었네. GG.